왕후께서 팔남 이녀를 낳으셨는데 맏아들은 왕세자를 책봉하고 다음은 수양대군을 봉하고 다음은 안평대군을 봉한다. 하이버!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브이로그 유튜버 히버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자 시와 글씨, 그림에 모두 능하여 삼절이라고 불렸던 왕자 문종과 수양대군을 형으로 두었던 안평대군과 관련된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두 형을 형으로 두었던 안평대군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가 사랑했던 장소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무계원입니다. 이 무계원 근처에 안평대군의 무계정사 또한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유도원도 4번입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안평대군은 문무에 모두 뛰어나고 특히 예술을 사랑하며 그 역량 또한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은 당대의 명필로 손꼽혔는데 명나라 황제 또한 그의 필체를 사랑해서 명나라 사신들이 안평대군에게 글을 써달라고 간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은 예술을 사랑한 만큼 다양한 예술 작품을 소장하였고 또 이를 예술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역량 향상을 도왔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화가 안견입니다. 이 안견의 대표작 중 하나는 목유도원도인데요. 목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도원을 안견에게 설명하여 안견이 그림으로 옮긴 작품이라고 합니다. 안평대군은 그 꿈에서 보았던 목유도원도의 배경이 되었던 곳과 유사한 곳을 골라 별서인 무계정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평대군이 문종과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평대군 또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문종이 승하한 후 조정에는 무관을 주축으로 한 수양대군, 그리고 문관을 주축으로 한 안평대군, 김종서를 주축으로 한 고명대신, 이렇게 삼각 권력이 형성되는데요. 그런데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손을 잡으면서 이들이 다수파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김종서 등의 고명대신이 안평대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주장을 명분으로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키게 되고 안평대군은 역모죄로 몰려 강화도로 유배 후 끝내 사사당합니다. 역모죄로 몰린 죄인이니만큼 그가 소장했던 다양한 예술작품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무계정사 또한 역사 속에서 불타 없어지며 사라지게 됩니다. 세월과 풍경은 변했어도 같은 자리에서 보이는 비 내리는 하늘은 그대로겠죠? 또한 세월을 넘어 그의 친필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글씨 또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유도원도에 그려진 자신이 꿈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장소라고 했던 곳과 가장 유사했던 무계정사, 그곳에서 그는 또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마침표가 찍혀진 역사에 대한 부질없는 상상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역사로 또 다시 만나요. 바이바. 감히 묘필을 청하여 중국에 전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진겸이 글씨로 천하의 이름이 났는데 필력이 굳세고 활발한 기상이 이에 미치지 못하니 참으로 송서롱의 삼매를 얻은 것입니다.